몇 년간 모은 종잣돈에 은행 대출 풀 땡겨가지고 사업 시작했다가 적자 나서 계약 기간 때문에 적자 계속 버티고 하다가 나오면서 권리금은 하나도 못 받으면서 원상복구까지 해주고 이제 이래버리면은 인생 진짜 힘들어지기는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왜 사장들은 이렇게 욕심쟁인가? 직원은 사장이 돼보지 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장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사장님은 돈에 뭐 씌인 것처럼 저러는지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실제로 사장님들이 욕심이 직원 평균에 비하면 높을 가능성이 높죠. 뭐 여러 가지 복지도 좋아지면서 직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박차고 굳이 자기 사업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돈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은 항상 옳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성향 차이를 느꼈던 게 저희 치과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급여를 제시하면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 친구들이 우리 사업체의 성장을 좀 같이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인센티브 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안을 제시했고 올해만큼만 내년에 돼도 뭐 더 가져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냥 고정급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이 친구들은 좀 안정적인 성향을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런 친구들은 사업하기보다는 직장이 또 잘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사장님이 얼마를 가져갈까를 계산하는 이제 나름의 셈법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직접 사업을 운영해 보면 그 셈법은 제가 직원일 때 생각한 거랑은 전혀 틀리거든요. 저도 이제 페이닥터 생활을 하면서 치과 매출이 곧 대표 원장님의 수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막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저희한테 막 대패 삼겹살 싸구려 사주면은 굉장히 좀 뒤에서 좀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전혀 틀린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럼 셈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초기 투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당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권리금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갈 때 인테리어 비용, 뭐 간판 비용, 주방 설비 돈 100만 원대는 돈도 아니에요. 1000만 원에서 억이 그냥 우습게 깨지는 초기 투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 소득이 얼마냐를 생각할 때 초기 투자금은 어쨌든 회수를 해야지 그때부터 내 소득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거 메우고 나면은 순소득은 별로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순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고정 경비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뭐 월세도 있죠. 인건비, 세금, 요즘 뭐 한참 오른 은행 이자나 또 카드 수수료, 뭐 4대보험. 직원분들도 이제 월급 나오면은 4대보험을 떼고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한 명 한 명한테 그만큼을 또 떼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명분도 억울한데 뭐 여러 명분 내면 얼마나 더 짜증나겠어요? 이런 거 빠지고 나면은 뭐가 남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날이나 전전날에 제 사업체에서 결제된 카드 결제액이 입금이 돼도 그냥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 few moments later 뭐 얼마 들어오든 별로 기쁜 마음도 없고 그냥 잠시 스쳐가는 거구나 생각하고서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큰 카테고리로 불안정성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직장인들은 이제 뭐 사업체가 망하지 않은 이상은 꼬박꼬박 정해진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적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도 뭐 매달 똑같지가 않고 또 나가는 비용도 이제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지출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좀 괴로워지거든요. 이번 달 요만큼만 벌어도 될 것 같다라는 선에 도달하더라도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까지 막 계속 또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항상 뭔가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물 들어왔을 때도 열심히 저어야지 물 없을 때는 뭐 어떻게 뭐 버티기라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내는 거 크게 내는 달 두 번인가 있지 않나요?
네, 허무하죠. 이렇게 세금을 내서. 그래서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라랑 동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영업자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생각되어져요. 무슨 의미냐면은 직장인이 가령 본인이 원치 않게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하고 자영업이나 뭐 어쨌든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이 망했을 상황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업한 사람이 훨씬 더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모님 빌딩 1층에서 카페를 한다 이거는 상관없죠. 근데 이제 몇 년간 모은 종잣돈에 은행 대출 풀 땡겨가지고 사업 시작했다가 적자 나서 계약 기간 때문에 적자 계속 버티고 하다가 나오면서 권리금은 하나도 못 받으면서 원상복구까지 해주고 이제 이래버리면은 인생 진짜 힘들어지기는 하거든요. 직장인들이 실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업급여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사업주가 만약에 사업을 폐업했을 때는 실업급여가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이게 받기도 어렵고 기간도 짧고 훨씬 더 이제 적더라고요. 자영업자 또는 이제 사업자들이 다수가 아니다 보니까 복지 혜택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영화 타이타닉 한 장면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다들 이제 살기 위해서 뭐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그 선장은 키를 끝까지 놓지 않고 이제 바다의 그 배와 함께 수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 사업체와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제 사업체가 망하면 저는 이제 그냥 골로 가는 거고 직원들은 그래도 보트 타고 잘 살아서 또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토픽은 사업체의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고 있는 업종을 예를 들면은 점점 이제 뭐 새로운 장비도 나오고 그 장비들이 또 뭐 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차 한 대 값에서 억 단위 들어가는 그런 장비도 있어요. 치과 트렌드가 디지털 치과를 하면서 장비들이 굉장히 또 비싼 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술이 있고 뭔가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도 또 아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미래를 생각할 때 인적 자원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치과에서 어쨌든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더 나은 대우와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매출이 점점 상승하면서 그들에 대한 처우도 올라가는 게 돼야지 그들과 또 계속 갈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어차피 뭐 아까 얘기했던 타이타닉 뭐 구명보트 타고 다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장비나 이제 뭐 컴퓨터 이런 거에 뭐 좀 돈을 아끼지 않은 거는 맞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차피 안 쓰면 세금으로 다 뜯기느니 그냥 장비 투자해서 이제 비용을 좀 많이 쓰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더 힘들게 일하고 하면은 더 많은 대가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직장인으로 일할 때랑 사업주가 돼서 일할 때는 책임의 정도도 그렇고 실제로 일하는 것도 훨씬 다르기는 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번 달 적자 났는데 뭐 제가 직원한테 가서 이번 달 좀 힘드니까 월급 조금만 받으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돈 빌려서라도 다 줘야 되는 거고 저희 사업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책임도 제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 강도나 어떤 책임의 정도에서 페이닥터를 하면서 일할 때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페이닥터 때랑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 수는 없는 거죠. 코인 투자 해보신 분들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만두게 된 게 코인 하니까 이제 진료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 정신도 피폐해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멘탈도 흔들리고 그렇게 힘들게 코인 투자 했는데 은행 이자만큼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코인 투자는 잘못한 코인 투자잖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더 힘든 일을 하고 더 큰 책임을 지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얻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왜 욕심이 많은가라고 주제를 시작해가지고 결국 럭두리로 끝난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면은 실제로 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확률은 높은데 직원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실제로 순소득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더 고생을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